오늘은 택배가 왔는데요.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주신 택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월요일에 붙여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왔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택배에는 옷을 보내준다고 해서 저 기대하고 있어요. 짜잔! 남편 옷을, 남편 옷인데 엄마가 입으라고 보내주셨어요. 색깔 이쁘죠? 짠! 오, 이것도 여름 소재의 바지. 회색깔인데 스판도 있어요. 웬일이니. 그리고 남편이 이걸 좋아하는데 또 허위 사랑 하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거 보내주시고, 이번에 다이어트 하라고 엄마 과자 안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보내주셨어요. 감자깡 빨리 보내주시고 바가비 이제 바가비 좋아하는 거 보내줄게요. 킹 킹 마스크도 엄마가 한국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트 스무디 해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엄마가 이것도 보내주셨어요. 이거랑 그 과일 넣어서 갈아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 미국 들어올 때 하영이라는 동생이 이거 두 팩을 사온 거예요. 제가 이거 좋아한다고. 근데 엄마도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요것도 팔아도 부자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멸치. 엄마가 볶아서 해 먹어보라고 이것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국물용 멸치. 여기도 팔긴 하는데 엄마가 이왕 보내는 김에 이것도 보내주신다고 이것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옷을 보내주셨는데 짠! 짠!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오늘 친구랑 아이키아 가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the exit. 이케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런 큰 주방을 갖고 싶어요. 이게 디스플레이된 것도 있고요. 79전. 여기 세트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사진 않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가구들 골라서 카트에 담아서 계산을 하면 돼요. 저희도 이렇게 카트에 담았어요. 여기에 세일을 하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뭔가 건질만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냅킨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다 계산을 하고 차에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파킹을 하면서 짐을 옮겨 담고 있어요. 지금은 포 먹으러 고고! 숙주를 좀 넣어주고 얍! 얍! 맛있게 먹겠습니다! 얘는 포를 먹고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맛있는 건 0 칼로리. 제가 가기 전에 유튜브에 이케아에서 사면 좋은 물건들이라고 쳐가지고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야채 썰고 남은 거를 비닐 랩으로 감싸 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비닐도 많이 쓰고 몸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실리콘이어가지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봤어요. 뜯었는데 이렇게 늘어나네요. 그래서 아마 야채를 쓰고 남은 거에 대해 쓰고 오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인가 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건 이제 유리병 같은 거나 제가 스무디를 자주 해 먹는데 이게 뚜껑이 없어요. 근데 이걸로 막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의 가격은 399예요. 이렇게 세 개가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남편이 좀 있으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세트로 사면은 아마존에서 뭐 25불? 30몇 불? 살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한 건 아니어서 케이크 도구를 좀 사게 됐어요. 보면은 이 케이크 옆면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고 빵을 자르는 거거든요. 일정하게 자를 수 있게 이렇게 짠. 껍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고 이거의 가격은 599예요 가격 괜찮죠? 만 원도 안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 밥그릇 국그릇인데 미국에서 국그릇이랑 밥그릇 세트를 찾는 게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케아 가니까 그냥 요 정도 사이즈로 있어서. 근데 신혼초에 이케아에서 이미 이걸 사온 게 있는데 두 개밖에 그릇이 없어서 손님들 맞이할 때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씩 더 구입을 해봤어요. 이거 가격은 199, 이거 두 개에 3.98, 이거 두 개에 3.58, 이건 179, 179예요. 이거는 과일청 만들었는데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조그맣고 귀여워가지고 큰 걸 살까 말까 하다가 작은 거 샀어요. 종이 떼고 얘를 넣고 공기 잘 통하지 말고 잘 꽉 조여지라고 이거 해놓은 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거 3개 샀는데 3개 가격이 499예요 499. 아, 총 23불 택스까지 다 해가지고 23불 28전이 나왔어요. 한 3만원의 행복 잘 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는 동생이랑 몰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려고요. 여기는 향기가 좋아서
이제 어디 가볼 건가요? 저희 내려갑니다. 아, 내려갈까요? 여기서 남편 풍선 살 거예요. 은색이야? 어. 어, 은색이네? 아씨. 저 흰 거. 얘가 흰 거. 어, 걔가 흰 건가 봐. 밑에 거? 어, 밑에 거. 아. 어, 얘가 흰색 맞지? 어, 걔가 흰색이다. 이렇게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한번 가봅시다. 이제 할로윈이라고 다 이렇게 해놨나 봐. 여기는 조화도 진짜 많아. 이제 크리스마스 용품들도 나오더라. 여기 귀걸이랑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용품들도 팔아요. 남편 생일에 케이크 스탠드 밑에다가 이렇게 꾸며주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놓고 위에 케이크 스탠드를 놓을까 하다가, 근데 가을이기도 하니까 그 케이크 스탠드에다가 놓을 때 얘를 받침으로 놓고 위에 케이크 스탠드를 놓으려고요. 그렇게 하고 집에 있는 조화를 좀 꾸며보려고 해요. 좀 이뻤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대로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검은색은 케이크 토퍼를 만들어 보려고요. 이따 사고지에 가려고요.